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특강 시간에는 상식과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왜 성서는 비과학적인가?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가까이 하시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 바로 오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마다 그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기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우리 안에 있는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성서는 비과학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그 질문을 저는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왜 과학은 비성서적인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고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을 진리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과학과 성서가 왜 다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 science의 어원은 라틴어로 scientia라고 하죠. 이 scientia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암, 지식.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세계죠.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현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지식을 과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서는 나타나는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마치 진리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과학은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지식의 세계 혹은 상식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과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특징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오래전에 아주 기가 막힌 명쾌한 설명을 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유한하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는 인간이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그 진리가 인간 안으로 들어온다면 인간이 그 진리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하는 인간과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어거스틴만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상대성 이론의
대가인 아인슈타인은 진리는 하나의 편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의 집합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지식과 상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일 뿐이다. 그것은 영원불변한 진리가 아니다. 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사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과학은 영원불변한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다.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파악하는 지식체계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변하면 과학도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죠. 그 당시에는 철학이 모든 학문을 종합했기 때문에 철학자가 과학자고 정치가고 경제학자고 수학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과학도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과학을 본다면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위에 땅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원래 사과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과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가장 과학적인 설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었어요. 근데 뉴턴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진리처럼 생각했는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을 비판하고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만유인력을 깨버리죠.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공간의 관점에서 볼 땐 사과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근데 시간의 관점에서 사과를 본다면 사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중력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균형이 깨져요. 이걸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가 네 개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두 바퀴가 동시에 같은 속도로 이게 회전을 해야만 차가 앞으로 나가죠. 근데 한쪽 바퀴는 시간이고 다른 쪽에 있는 바퀴를 공간이라고 본다면 시간과 공간이 같이 동시에 잘 균형 있게 움직여져야만 안정되게 차가 나가는데 시간과 공간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회전 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직선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가 회전을 하게 되죠. 커브를 그리게 돼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공간이 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뉴턴이 볼 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도 안 되고 아인슈타인이 볼 땐 뉴턴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지식의 세계이고 상식의 세계이죠. 그런데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성서를 보면요. 비과학적이에요. 너무 이거는 몰상식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과학적인 3차원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 몰상식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3차원적인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게 되면 충분히 성서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차원이 달라지면 지적이 상식이 된다. 자,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것이 과학이죠. 왜?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 속으로 빠지는 것이 상식이고 그게 지식이고 과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지구의 공간을 넘어서게 되면 무중력 상태만 가도 쇠망치와 깃털이 똑같이 떨어져요. 사람과 물이 같이 떠다니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물에 빠지는 게 기적이 되고 물 위를 걷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반대쪽에서 과학이 비성서적이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지식의 세계는 아는 거예요. 알을 추구하죠. 그런데 성서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추구하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믿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게 증명이 돼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건 과학자들의 믿음이에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어는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믿는다. 알기 위하여.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과학에서는 그게 정반대죠. 믿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선제 조건이 되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아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알 수 있게 되죠. 절대로 지식을 통해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터틀리안도 여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도 크비야 압수두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서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볼 수 있을 때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는 달라요. 지식의 세계는 내가 지식의 주체가 되죠. 내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세계는 정반대예요. 내가 진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대면하게 되는 거죠. 만남이죠, 만남.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진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서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성서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요. 그럼 나는
그 성서의 진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뭘 잡은 것이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죠. 거꾸로예요. 내가 붙잡혀야 돼요. 나를 붙잡은 것이 오히려 영원한 거죠. 내가 진리를 붙잡기 전에 진리가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잡으려고 해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붙잡힌 바 될 때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와 과학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성서가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어. 그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성서가 영원불변한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과학이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